밈스토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밈 크리에이터는 더빙레이드입니다. 실제 이름은 김태희이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클태, 기쁠 희로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연예인 김태희와 동명이인이라 가끔씩 관련된 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활동명은 더빙레이드로 과거 성우 지망생일 때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을 할 때 지은 것으로 성우로 더빙을 하기에 더빙을 먼저 넣었고 목소리가 아가씨 같아서 레이디를 붙였습니다. 더빙레이드의 방송 활동은 초반에만 더빙을 하여 영상을 올렸고 시간이 지나며 더빙은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빙레이디의 활동명은 과거의 행적, 성우 지망생의 어원을 둔 고유명사로 자리를 잡았기에 더빙을 왜 안 하느냐라는 세세한 것으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더빙레이디의 생년월일은 1994년 11월 16일로 한국 나이로는 28살, 만 나이로는 26살입니다. 키와 몸무게는 164cm, 60kg입니다. 약 2년 전 몸무게가 55kg라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헬스장을 잘 못 가서 살이 찌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의 애칭은 더덕이라 부르는데 더빙레이디의 덕후라는 축약어입니다. 그리고 더빙레이디를 줄여 더레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더빙레이디의 상징색은 분홍색이지만 실제로 파란색, 초록색, 하얀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상징색은 분홍색으로 고른 것은 레이디라는 어감에 잘 어울리는 색이라서 골랐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포켓몬은 메타몽, 더불어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민트초코파입니다. 가끔 방송활동에서 걸걸한 목소리를 내서 더빙형, 더빙형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더빙레이디의 SNS의 활동의 시작은 페이스북을 먼저 시작했고 유튜브의 첫 영상은 2017년 1월 4일로 시작해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데스티니 차일드 등의 여자 캐릭터 성대모사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유튜브 초반의 영상은 핸드폰 어플 키네마스터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셨습니다. 그중 노 메르시라는 외국 노래 밈을 한국어로 의역해 부른 영상이 20만 뷰 이상을 찍기 시작하면서 팬층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줄을 이어 아프리카 방송을 2017년 8월 28일 이후로 시작하였습니다. 아프리카 TV 활동을 가끔씩 하게 되었으며 트위치에서 파트너 계약을 맺고 트위치에서 꾸준한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7월 1일부터 아프리카 TV로 넘어와 방송을 했다가 2019년 10월 30일부터 다시 트위치에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빙레이디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회사에서 잘려서 할 게 없어 집에서 더빙 영상을 만들다가 대박이 났고 주변과 유튜브 팬층이 방송 요청을 하며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SNS 활동의 흐름은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 활동보단 페이스북을 보다 먼저 활동을 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초기 노메르시의 영상이 대박 뷰를 터뜨리기 이전에 페이스북을 본진이라 말할 정도로 타 SNS의 활동으로 기존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의 주 컨텐츠는 게임, 성대모사, 더빙인데 본인 피셜에 의하면 더빙보단 성대모사 쪽에 가깝다고 말했고 노래 커버도 간헐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 영상 및 유튜브 설명란에 목소리를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현재 컨텐츠 외에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영화 리뷰라고 말했었습니다. 영화 리뷰, 평론을 하고 싶지만 더빙레이드는 워낙 밖을 안 나가고 문화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 소재가 안 나와서 못할 것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의 시간이 흘러 2021년 본인이 원했던 영화는 아니지만 게임, 음식을 리뷰하는 리뷰레이디라는 코너를 만들고 현재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빙레이디의 주 컨텐츠를 게임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게임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게임별 주요 특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버워치의 실력은 골드이고 픽을 보고 영웅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영웅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영웅은 디바, 메르시, 파라입니다. 메르시와 파라는 티어를 올릴 수 있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지만 그 외의 영웅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틀그라운드인데 이킬만 하면 죽는 싱크스가 있어 이킬레이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타일은 파밍을 최대한 하는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데요. 매번 이킬을 하고 나면 대기하고 있던 탑 플레이어에게 죽어 파밍한 아이템을 남에게 배달한다고 해서 쿠팡레이디, 배달레이디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사베어 스커프, M4, 풀파츠를 맞추고 나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쿠팡레이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비적인 파밍 스타일의 한계를 느꼈는지 공격적인 여포 메타를 연습 중에 타 여포 플레이어에게 자주 죽어 동탕 메타라고 불리며 시청자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게임 외에도 노래와 더빙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데 목소리가 매우 매력적인 만큼 노래와 더빙도 퀄리티가 매우 수준급입니다. 과거 성우 지망생이었던 더빙 레이디가 성우의 꿈을 접은 이유는 당시 전화상담사로 근무하던 직업 특성상 퇴근하고 나면 목이 너무 아프기도 했고 연습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KBS 성우극회, 대형방송 성우극회에 공채에 도전했으나 1차도 붙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사건 사고로는 2020년 8월경에 생새우 먹방을 하다가 트위치의 방송 2주 정지 조치가 내려졌었는데요. 방송 중 생새우를 먹을 때 죽기 전에 할 말이냐 라는 말을 하여 동물학대의 사유로 정지가 됐었었는데 트위치에서 과잉 대처를 했다라는 인식이 많았었습니다. 다만 트위치가 외국계 기업이고 생으로 먹는 것에 익숙치 않은 서양 쪽 시청자가 신고를 한 것인가 라는 추측이 돌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산낙지를 먹는 문화를 서양에서는 컬처 쇼크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후 항소를 통해 정지 조치가 일주일로 줄었고 실제 복귀는 일주일이 안 돼서 복귀를 하였습니다. 제가 더빙레이디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영상이 있는데 뮷비디오에 원래 뮷 영상을 찾다가 대머리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라는 BGM에 립싱크를 한 영상이 있었는데 이 BGM의 출처를 찾다가 더빙레이디님을 알게 되었고 너무 웃겨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재미있고 함께 나누고 싶은 밈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밈 크리에이터를 소개시켜주는 밈스토커였습니다. 민들맨들 죄송한데 대머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나요? 머리카락도 못 내밀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나요? 죄송한데 대머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나요? 머리카락도 못 내밀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나요? 죄송한데 대머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나요? 머리카락도 못 내밀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나요? 죄송한데 대머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나요? 머리카락도 못 내밀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나요? 죄송한데 대머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나요? 머리카락도 못 내밀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나요? 죄송한데 대머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나요? 머리카락도 못 내밀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나요? 민들맨들 죄송한데 대머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나요? 머리카락도 못 내밀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나요? 죄송한데 대머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나요? 머리카락도 못 내밀면서 내 건 내가 알아서 챙겨. 목숨이든 돈이든 내가 혼내줄게. 발톱이건 창이건 네 목숨은 끝이야. 겁쟁이의 맛이 나는군. 소위 문명화된 자들을 사냥해볼까? 당신의 적을 죽이겠어요. 재밌겠네요. 구체가 화가 났네요. 파괴하세요. 방출하세요. 프렐리오드를 위하여 미간에 꽂아주지. 빗나갈 거라 생각하지 마. 아바로사가 날 인도한다. 무지개 색 총공격이다! 맛 좀 봐라! 커져라! 크다 커! 진짜 크네!